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어린이 보험 1위 농협손해보험 가성비 9 플러스 보험이 아쉽게도 11월부터는 보장이 대폭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자, 농협손보험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 말 그대로 매우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요. 질병후유장애 1억, 그리고 일반암 1억, 그리고 업계 유일하게 열간 허혈성 진단금이 5천까지 된다는 장점하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죠. 그런데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11월부터는 내용이 대폭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우선 질병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는 20세 이하 1억까지 가입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5천으로 축소가 되며 21세부터는 30세까지는 5천에서 3천으로 축소가 됩니다. 2대 질병도 역시 20세 이하는 5천까지 가입이 되었던 게 3천으로 낮춰지며 21세부터 30세까지는 5천에서 2천으로 축소가 됩니다. 스코링도 추가가 되어 15세 이상 상해 사망은 연만기 포함하여 1억 5천을 기본 계약을 해야 가입이 된다고 합니다. 솔직히 2대 질병은 굳이 5천까지는 안 하는데요. 큰 의미도 없고 2, 3천 정도만 구성하니까 그래도 보험료가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스코어링이 기본 연계 조건이 있어서 1억 5천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서 기본 보험료 자체가 좀 소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어떠세요? 아직 하루가 남았거든요. 지금이 10월 29일인데요. 내일 10월 30일까지는 고지가 없는 한에서 가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면은 내일 6시까지 보험왕이 어찌됐든 간에 가입을 시켜드릴 거고요. 내일 6시까지 지나면은 11월 변경사항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소폭 올라가고 보장 내용은 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은 보험왕이 빨리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그런데 기존에 보험금 청구한 이력이 있던가 아니면 고지권이 있으면 내일은 가입이 안 되세요. 11월로 변경이 된 보장 내용으로 가입이 하셔야 되니까 11월 달에 다시 한번 심사 넣어서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아직 하루가 남았으니까 연락 주시면 변경되기 전 좋은 내용으로 가입을 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